안녕하세요. 저층더 레이첼입니다. 오늘은 11월 17일.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오전에 레슨을 하고 거기서 점심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2시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길입니다. 2시 약속 있고 그 다음에 4시에 또 누구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줘야 되고, 그러고 나서 5시에 치과 약속이 있거든요. 오늘 원래 4시에 레슨이 2명 있는데, 치과 약속 때문에 리스케줄을 했어요. 치과가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, 최근에 제가 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, 위에 이빨 하나가 스플릿이 돼서 하나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계속 잇몸을 자극을 해서 굉장히 아팠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제 생애 처음으로 그 연구치에서 뺀건 처음이죠. 처음으로 이빨을 하나 빼고 그 위에가 좀 허전합니다. 혀로 이렇게 달수 있잖아요. 그 뽑힌 자리. 그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, 이 뽑혔을 때그 느낌, 그거를 지금 다시 느끼고 있네요. 지금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고, 하여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치과에 가서는 그 치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지금 기본적인 그 스케일링 정도만 하게 될것 같은데, 모르죠. 또 치과에서는 뭐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죠. 아무래도. 그리고 6:40 정도 해가지고 아는 동생을 또 만나기로 했고요. 멀리 사는 동생이라 동생인데도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사는데도 자기 딸 댄스 학원에 다니는 것 때문에 여기를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인가?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오거든요. 그래서 그 동생이 화요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사실 저녁 때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 또 그거를 리스케줄 했답니다.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하네. 버버리, 진짜 버버리는 아니지만 버버리 모양의 스카프 최근에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코트도 최근에 구입한 건데 되게 따뜻하거든요. 각각 다른 한국 옷 가게에서 샀어요. 속에 입을 수 있는 속에 또 검정 거. 이거는 또 다른 한국 옷 가게, 다른 한국 옷 가게, 다른 한국 아니구나. 이거하고 이거랑 같은 데서 샀구나. 이거하고 이거 같은 데 사고, 이거는 또 다른 옷 가게. 그다지 이렇게 춥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스카프를 둘러 썼습니다. 이 모자는 검정색이라 먼지가 많이 묻어요. 그래서 이따가 달러스토어에서 아니면 제 차에 찾아보면 그 스카치 테이프 그 패키지 보낼 때 사용하는 그런 스카치 테이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그걸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먼지 좀 뭐라고 제거 좀 해야 되겠어요. 제가 지금 스노우 앱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찍고 있는 게 5분이면 끝나거든요. 끝나면 뭔가 아쉽다 싶으면 또 찍고 그러는데 그다지 지금 상태로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찍으면은 할 얘기도 많을 텐데 그냥 뭐 카메라 켜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좀 얘기할 게 이렇게 많지.